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조립해볼 제품은 벨라에서 나온 프렌즈 짝퉁 제품이고 198피스짜리 제품인데요. 레고 41004 스테파니의 뮤직 스테이지 발레 연습하는 데인데 그런 거 제품을 갖다가 짝퉁으로 만든 제품 되겠습니다. 자, 정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보시면 한 2만원대 가격에 아직 판매가 되고 있고요. 스테파니가 이제 커다란 무대에 설 준비를 마쳤는데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무대에서 멋지게 실력 발휘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무대가 뒤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미니 피규어는 스테파니 하나만 들어가 있어서 뒤쪽은 무대 연습장, 한쪽은 발레 연습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뭐 피아노 치는 거 들어가 있고 거울둥이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네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뜯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레고 프렌즈 놀이동산 이후에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네요. 자, 발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 하나 들어가 있고, 자, 블록 4개 들어가 있는데 짝퉁이라서 뭐 번호 1, 2, 3, 4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그 레고 미니피규어에서 발레리나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뭐 프렌즈라서 이런 건 없는데 하여튼 만들어 보면서 이따가 한번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파니인데요. 자, 짝퉁이라서 좀 품질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저기다 머리까지 끼워보고 뒤쪽도 보면 약간 좀 생긴 게 좀 약간 좀 띠란 그런 느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얼굴 보시면, 자, 얼굴, 자, 정품하고 좀 다른 느낌이죠. 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치마 입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 위쪽에다가는, 자, 이렇게 소품들 꽂아서 왕관이나 옆에다가 꽃 같은 거 꽂으실 수 있는 데 들어가 있고요. 무기된다. 소품은 딴 건 없고, 기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기타를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시면, 자, 손에다가 이렇게 기타를 들고 연주하실 수 있는 캐릭터 되겠습니다. 자,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발레리나 복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레고에서는 블록을 여기다가 저 중간에다 하나 더 끼우는 거죠. 그렇게 그냥 발레리나가 있었는데 좀 통통한 발레리나 그리고 여기다가 끼울 수는 없다니까 없어서 그냥 따로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뭐 작은 뭐 화장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제품이 멋지게 나올 건지.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경우는 거울 같은 거 두 개만 들어있습니다. 거울 같은 거 두 개만 들어있어서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자, 서랍장 갖고 오셔서, 자, 서랍을 위에다가만 하나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다가 하나만 끼워서 위쪽에다가, 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다가, 자, 분홍색 진한 거, 흐린 거,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요. 자, 스티커 요거, 저 거울같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좀 비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다가 위쪽에다가 분홍색 두 개 껴서 주시고, 자동차 번호판 같은 거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자, 어딨어? 자, 나는 스타야, I'm your star. 자, 이렇게 대기실에 있는 거울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다가 보라색 블록 두 개 끼워 주셔서, 자, 멋진 그, 대기실에서 뭐 화장 같은 거 할 때 들어가는 거울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요건 뭐야, 그냥 뭐 저 동그란 거 하나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일단 뭐 소품 끼우기 위해서 미리 올려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장식을 해 주신 다음에 꽃 이쁘게 했어서, 자, 팬이에요 하고 이제 꽃다발 갖다가 누가 줬나 봅니다. 중고 하나 올려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는 요거에다가 보석, 자, 빨간색 보석을 가져다가 옆에다가 이쁘게 끼워 두시고요. 자, 물도 드셔야겠죠. 물도 드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물잔에다가 투명한 거, 투명도는 좀 안 좋죠. 안 좋고 뭐 그러려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 빗으면서 보셔야 되니까, 자, 빗도 갖다 하나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렌즈답게 아주 그냥 그 아기자기한 소품들 여기저기 다양하게 들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스테파니 앉아서, 자, 이제 그 거울 보시면서, 아, 난 너무 이쁜 것 같아, 공주병 걸렸구나, 자,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메인 스테이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뭐 몇 개만 껴놨는데요, 양쪽 중복이어서 저는 이쪽 한쪽만 껴놨습니다. 자, 반대쪽에다가, 자, 노란색인데 약간 좀 누리끼리한 느낌이 나는 노란색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바닥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대칭으로 하나 끼워 주시고, 자, 여기는 회전하는 부분, 자, 하나 잡아 주시고, 자, 한 칸, 두 칸짜리부터 먼저 끼웁시다. 안쪽에다가 두 칸짜리 하나 끼워 주시고, 자, 한 칸짜리 이렇게 이쁘게 잡아 주시고요. 자, 아까 모델 회전한다고 그랬죠? 자, 저런 비슷한 제품이 있었는데 뭔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 이쪽에다 저거 들어가는데 양쪽은 이제 대칭이고요. 대칭이라서 이제 한쪽만 만들고 한쪽은 그냥 바로 올려버리도록 하지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 블록 두 개를 가지셔다가 한쪽에다가, 자, 스테이지 꾸며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가 하얀색 블록도 하나 이쁘장하게 올려줍시다.
자, 그리고 무슨 커튼 같은 느낌으로 자, 큰 불로 갖다가 올려주시고요. 자, 커튼 느낌으로 맞아. 요렇게. 프렌즈에서 요런 거 자주 나오죠? 이렇게 커튼 방식으로 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다가, 요런 식으로 살짝 튀겨나가게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스피커가 나옵니다. 스피커 나오셨어. 뭐, 프렌즈에서 스피커 꽤 많이 나왔죠? 리비가 나온 다음부터 많이 나왔는데, 뭐 비슷비슷한 방식,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구멍난 블록 두 개 올려주신 다음에 위쪽에다가 하늘색으로 덮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다가, 자, 우퍼, 스피커, 앰피커 끼워주시면 되는데 블록이 안 끼워진다. 어쩌란 말이냐. 그냥 빠져. 아이, 나이. 짝퉁 아이씨들. 자, 이쪽은 안 빠지는구나. 그럼 뒤쪽으로 끼웁시다. 자, 이렇게 스피커 두 개 끼워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끼워주신 거 두 개를 자, 이쪽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는데, 그 리비그 뮤직 스테이지랑 좀 살짝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나셨어. 자, 이쪽이랑 만든 거 똑같이 올리기 전에, 자, 이쪽 위쪽에다가, 자, 하나 더 껴주래네요. 자, 이렇게 하나 더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대칭으로 똑같이 만들어주셔서, 자, 이렇게 그냥 갖다가 샥 껴주시면, 자, 뭔가 스테이지가 이쪽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구름다리로 연결합시다. 자, 양쪽을 요 블록으로 껴서, 자, 이렇게 두 개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화살표 블록으로 그 사이 블록으로 안정적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어디 짝퉁인데 이렇게 빼축해. 정품보다 더 빼축한 것 같아. 조심해서 끼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여튼 뭐 미래의 연예인들을 꿈꾸시거나 뭔가 멋진 거를 꿈꾸시는 분들 이런 거 제품 구입하셔서 만들어 놓으시면서 자신의 그 꿈을 키워가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그 레고 설명해 보니까 뭐 완벽하게 준비를 하세요 그러긴 하는데요. 자, 너무 그렇게 완벽을 준비하거나 뭐라 그럴까 최고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너무 완벽을 준비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스타가 되시는 거다거나 그런 데면 이제 뭐 최고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공부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안 깨져. 자, 블록이 잘 안 들어가네요. 들어가다 말어. 자, 뭐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도 가져다가 이렇게 껴서 주시고요. 자, 요쪽에도 가져다가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완벽을 준비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수준에서 딱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도 하시면서 아, 완벽하게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야, 조금씩 나는 계속 발전할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회가 또 입시사회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또 이쁘게 또 걸어놓네. 자, 이렇게다가 이쪽에 스테이지 물론 이제 라이트닝 블록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렇게 들어가는 부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로 잠깐 빠져 계시고요. 자, 요 블록 갖고 와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험 같은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입장인데 완벽하게 하시기보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전에 그 고승덕이라는 그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세 개를 다 붙은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서울시 교육감 나왔다가 떨어지신 분인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뭐 가지고 유명한 예전에 그 책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법고시 뭐 그런 거 준비를 하는데 그 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그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 경우는 푸셔푸셔만 알았어. 요것만 하고 자, 우리 연서가 배고프다고 푸셔푸셔 라면을 달라 그러네요. 자,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그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 수많은 책들이 뭐 엄청나게 그 고시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다 봐야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 책을 다 완벽하게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냥 조금씩 보는 거죠. 그냥 그 책을 계속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읽으면서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하면서 그냥 나는 이 책을 일곱 번만 읽고 나가자 라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사법고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몇 명을 뽑으니까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완벽을 하기 위해서 뭐 매번 무대에서 완벽할 수도 없는 거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면서 다음번엔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여러분들도 너무 완벽을 꿈꾸시기보다는 계속 발전하시면서 조금 더 나아지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저도 좀 가끔 보면 그 완벽주의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꾸물꾸물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하루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매일 하루하루를 완벽하게 보낸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발레리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수진 씨라고 아실 겁니다. 자, 두 개씩 끼워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민폐를 겪는 거야.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하루를 100%로 살지 않은 날이 거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좀 저 연습을 덜 해도 안 좋고 사는데,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나도 하루하루를 완벽하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하루를 완벽하게 산다는 게. 그래서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 에이 오늘은 텄어 오늘은 텄으니까 오늘은 대충 놀고 내일 또 하자,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완벽을 생각하다 보면. 자, 이번에 앞쪽에다가 저렇게 큰 거 꺼주시는데요. 이제 공기 들어갔어. 이 짝퉁이라서 좀 그런 거 있고요. 자, 껴서 주시면, 자,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유리까지 나오게. 요, 이제 발레 연습하는 데죠. 자. 그러니까 다이어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 같은 것도, 자, 오늘부터 살 뺄 거야.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오늘은 친구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전화 오고,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다가 보면, 에이,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완벽한 거를 추구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 순간순간 계속 노력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최선 다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또 완벽주의라고 해가지고 또 내가 너무 완벽주의인가? 자, 그러면 또 완벽주의에 관한 또 책을 읽어볼까? 뭐 그러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잠깐 하다가 틀리거나 뭐 힘들다고 실수를 하거나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자, 그런 식으로 기운 내셔서, 자, 너무 완벽한 무대, 완벽한 실력, 완벽한 공부, 완벽한 모습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번 충실하시면서, 자, 계속 조금씩 발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럴 때는 남들도 다 그러는 거야. 그럴 때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 자, 여기 마이크 같은 거 하나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건반이 나오는데요. 자, 검은 블록에다가 요걸 이렇게 붙여서 요걸 이제 피아노 건반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자, 양옆에다가 자, 요거를 붙여 주신 다음에 위쪽에다가 분홍색 블록을 껴서 주셔서, 아, 요쪽에다가, 돌려서, 여기서 이제 스판이 가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해서 주시면, 자, 완성이 됐고요. 자, 요거를 가지셔다가, 저 가운데다 껴주면 되겠죠? 여기, 요 가운데 동그랗게 된 부분이랑 저기랑 갖다가 잘 맞춰서, 자, 이렇게 껴서 주시면, 자, 완성이 됐는데, 짝퉁인데도 좀, 돌아가는 게 좀 뻑뻑하긴 하지만 잘 돌아가는 편인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 간단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모습인데요. 요건 뭐 그냥 그 대기실에 있는 화장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자 있고 서랍장 하나 들어있어서 그 안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뭐 향수고요. 장미꽃 들어있고 시원한 얼음물 들어있고요. 거울 보시면서 머리 단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빛이 들어가 있는데 빛 같은 경우 쓰시다가 다 쓰고 나시면 자 정리 잘 짝퉁이 나서 나오는 게 안 들어가는구나, 좁아서. 자, 서랍장에다가 넣어서 한 반만 살짝 닫으려고 그랬더니 날라서 도망가네요. 자, 이렇게 빛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작은 스튜디오랜다. 약간 저기 조명대 그런 것 저기 들어가 있는 거 돼 있고 거울 같은 거 스티커 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게 이제 그 메인 제품인데요. 자, 요거 이제 뮤직 스테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음악 연주하고 이제 공연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작은 사이즈로 나왔죠. 스피커 양쪽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건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마이크가 달려 있고요. 스테파니가 기타를 들고 멋지게 노래를 한 곡쯤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뭐 이렇게 깜빡이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건 없고요. 뒤쪽에 뭐 조명 같은 것도 있는데 뭐 불빛이 나오는 건 아니고 모양만 저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지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돌려주시면 여기는 연습실입니다.
연습실이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연습실은 뭐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도 되겠죠.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안무 연습하는 거죠. 저기 발레 선생님이 계시는데 레고 제품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저 레고 미니피규어 시즌 15인가 거기에 들어있는 발레리나 캐릭터 되겠습니다. 발레리나의 모습으로 딱 되게 이쁘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자 거울 보시면서 요거 손 잡고 연습하는 뭐 그런 그 공간 만들어져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가지고 노실 수 있는 제품이고, 자 이렇게 하셨다가 돌리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예전에 보여드렸던 레고 프렌즈의 리디의 그 공연장의 모습이죠. 아주 멋진 공연장에다가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자 아주 무대도 멋지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요 제품에 비하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건반도 있고 저 노래하는 쪽도 있고요. 저기 무대 스테이지 있고 여기는 저기 뭐야 건반 치는데 그쪽 드럼 부분도 있죠.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멋진 제품도 있는데, 저거는 뭐 연습장이랑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공연장으로 이렇게 스테이지 되어 있고 요것도 모듈별로 다양하게 또 펼 수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카이는 여기 왜 들어가 있어?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요, 미래의 그 뭐 연예인을 꿈꾸시거나 아니면 지금 무슨 뭐 다른 거를 위해서 뭐 연습장이나 공연장에서 부단히 연습을 하시는 분이 되면 이런 제품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나도 미래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 드시고요. 연예인 같은 경우 딱 보시게 되면 아 화려하고 멋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똑같은 노래를 하루 종일 불러보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참 못해 먹을 짓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무슨 일을 하거나 그 저 겉으로 보기에는 좀 화려해 보고 멋진 일들이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시면은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들이 반복되고 그 안에서 그 어떻게 조금 더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제품 보시게 되면서 연예인의 화려한 모습보다는 뒤쪽에 그 뒤쪽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모든 일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근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제품 보시면서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하시다 보면 언젠가 이런 화려한 무대에 서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